예,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어제 우리 시에 10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익산 10번째 확진자는 충남 보령시에 거주하는 80대 남자로 심부전 시술을 위해 지난 8일 원광대 병원에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지침상 확진자의 관리는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인 보령시 확진자가 아닌 익산시 확진자로 분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환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재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 14분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에 유래 진료를 위해 방문했으며 보령 집에서 원광대 병원까지는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하여 이동했습니다. 이후 11시 25분까지 시술 전 관련 검진을 받고 12시 19분 5인실 병동에 입원을 하였으며 13시 18분 CT 촬영 결과 폐렴 증후가 있어 내과에 진료 의뢰 후에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인 8일 9시경 1인실로 전실하여 내과 소견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1인실에서 격리 중 당일 16시 30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10번째 확진자는 현재 원광대병원 음압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원광대학교 병원 CCTV 확인 및 관련 의료진, 병원 내 환자 등 접촉자 파악을 통해 26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은 검사 및 진료 진행 시 철저한 소독과 환자 분리와 마스크 착용으로 일반인과 방문 환자에 대한 감염 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CCTV와 GPS, 카드 사용 내역 등 면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이동 동선은 익산시 공식 SNS 채널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금번 익산 10번 확진자는 앞서 발생한 확진자들과는 달리 타 지역 거주자가 치료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했다가 익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은 KTX 익산역이 있어 수도권 등 대도시와의 왕래가 비교적 용이하고 원광대 병원 등 의료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타지역 사람들의 방문도 아주 빈번합니다.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과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은 이미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한다면은 긴 연휴 기간과 전국적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번 명절이 가장 큰 고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국적 재확산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음의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하시고 연휴에도 되도록이면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미와 벌초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방문 시에는 되도록 개인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휴게소에서 머무는 시간 최소화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동안 방역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 중소, 슈퍼 등 유통 매장과 봉환시설 등의 장기 소독 및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시설 이용자 밀집 방지 등 방역수칙 홍보와 이행 점검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몸이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 친지들이지만은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급적 거리를 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대신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서 마음만은 더욱 가까이 하셔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익산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